창고막이 되게 아담하네요. 새꼬막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창고막 사이즈를 보면 좀 아이고 이게 뭐야 하시잖아요. 근데 요 맛은 확실히 더 진해요. 맛을. 쫄깃한 식감도 있어서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많이 모으면은 되겠죠? 아니 저 창고막 중에 참자가 들어가네 잖아. 설탕, 다진 쪽파, 다진 마늘, 통깨. 양념장 아, 채소를 이렇게 끼얹어주면 우리 좋아하는 양념꼬막 무침을 만들 거거든요. 꼬막살 발라놓은 거에다가 원하시는 것들 향 좋은 채소들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칼칼해야 되니까 청양고추 색깔 내주기 위해서 홍고추도 나는 꼬막만 향을 좋아서 지금 미안하게 썼는데요. 뭐 깻잎을 넣으시든 당근을 넣으시든 아니면 상추를 넣으시든 또 뭐 있죠? 쪽파 같은 거? 네,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삭아삭한 식감만 살려주세요. 우와 이야 아하 네 아까 옆에 숨겨놓으셨던 녹색 뼈 준비해주시고요. 아유 잘 비벼졌다. 이번에는 꼬막으로 탕을 한번 끓여볼 건데요. 우리 뭐 조개탕이라고 하면 보통 맑은 그 바지락이라든지 모시조개 같은 걸 맑은 탕을 끓이시는데 꼬막은 고춧가루 좀 팍팍 넣고 고추도 좀 팍팍 넣어서 칼칼하게 약간 뻔데기탕처럼 조금 진한 국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와 꼬막이 약간 그렇잖아요. 이거 이제 출중 메뉴 같아요. 새꼬막은 창꼬막보다 좀 더 지저분해요. 뻘도 좀 많이 먹은 거 있고 특히 여기 털이 있어가지고 사이사이에 좀 지저분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제대로 해감을 해줘야 되고 소금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요 새숟가락입니다. 수저요? 네, 뭐 숟가락이나 포크나 젓가락 상관없고요. 요 새 수저는 소금이랑 만나면은 그 소금의 염화 나트륨과 만나면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꼬막들이 이렇게 뻘을 내뿜는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걸 넣어가지고 네, 이렇게 30분 정도 씌워주시면은 뭐 봉지가 없으면은 알루미늄 호일도 괜찮아요. 30분 정도 두시면 돼요. 자, 얼마나 뱉어냈나? 와, 물이 조금 뿌얘진 것 같아요. 탁해졌어요, 그죠? 그리고 물이 끓으면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놓은 물을 좀 넣어서 시원한 맛을 좀 내줄게요. 또 좀 고소한 감칠맛을 넣어서 다시마도 꼬막은 금방 익으니까요. 물을 반쯤 익혀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가 투명해질 때까지 좀 바글바글 끓일게요. 다시마는 먹기 좋게 건져낼게요. 네.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. 소주도 살짝. 대파. 후추도 약간. 고추. 칼칼함이 좋아서 고춧가루도 이건 국물까지 먹는 거니까 조금 맛선 부분이 나와도 국물까지 같이 드시면 되니까 한 반 정도 입을 벌릴 때까지 이렇게 국물 다 익으면 꺼주세요. 와. 꼬막이 입을 벌려야 되는데 제 입이 자꾸 벌어지네. 잠깐 끓이시고 국물 맛을 좀 보시고 모자란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. 소금이나 국간장으로.